경주시를 비롯한 경북 탈원전 피해 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와 함께 현재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및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준하경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 관련 지역 시장 군수와 김석기, 김희구, 박형수 의원 등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경북 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 소재 시장 군수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건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 운영 연장,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 상응하는 보상 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북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수명을 연장한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고, 건설 계획이던 영덕 천지원전 1, 2호기는 백지화됐습니다. 또 실시 설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 4호기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경북도는 이에 인구 감소,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 침체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원전 지역 피해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원은 수조 원에 달하는 원전 건설 비용과 가동기간 운영으로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구매, 용역, 인력 투입 등 비용을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했습니다. 도는 용역 분석 결과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계획된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경우 60년간 지역에서 생산 15조 8,135억 원, 부가가치 6조 846억 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 원이 줄어들어 총 28조 8,125억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3만 2,997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건의문을 정진석 국회 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50여 년간 운영하며 정부 에너지 정책을 수용해왔으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에서 피해 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